아, 벌써 아침 시간이구만. 여보, 아. 오늘 우리 딸이 좋아하는 거 했지? 아침밥. 응? 아, 그래서 당근 했잖아. 당근도 했고 베이컨도 했고. 근데 애들 왜 이렇게 안 내려? 얘들아! 아이, 여보, 화내지 마. 우리 딸 놀랄까 봐. 어? 겁난다. 오. 내가 올라갔다 올게. 알았어. 우리 딸. 아빠가 왔죠요. 얘들아, 밥 먹어야지. 아, 밥 먹을 시간이야? 어, 아침 먹어야. 아, 우리 딸 배고프지? 응? 응? 배고파. 아이고, 아유, 이거 배가 다 꺼졌네. 얼마나 배고팠으면. 빨리 가자, 우리 딸 밥 먹으러. 가자. 귀여워, 우리 딸. 빨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응. 가자. 아, 리아야, 너 밥 먹으러 가? 아, 밥 먹어야 되는데 지금 공부하고 있었어. 아, 그래, 아침밥은 먹어야지. 빨리 가자. 네. 가자, 가자. 가자, 리아야, 봐, 안 나와? 가자, 가자. 우리 딸, 우리 딸. 아, 딸 앉아, 앉아. 엄마가 우리 딸 좋아하는 거 했어. 다 돼지고기랑 햄버거랑. 아이고, 맛있는 거 다 했지. 아이, 우리 딸이 좋아하는 게 좀 머네. 좀 이거 비켜봐. 어이. 햄버거를 여기다 먹고 있고, 당근 아빠가 먹을게. 리아, 앉아, 앉아, 앉아. 잘 먹게. 우와, 베이컨이다. 진짜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이고. 베이컨 맛있겠다. 베이컨 아빠가 좋아해서. 자, 여기. 자, 어? 아유, 우리 아빠가 어찌나 요루 맛있는 거 해주라고 하는지 아침부터 엄청 들볶았어. 아, 진짜 그랬어? 아빠, 어제 저는 하룻밤 하루 종일 못 잤어요. 왜? 왜? 아니, 요루가 어제 하루 종일 방에서 공주인 척, 아, 이쁜 척 싹 다 하면서 연예인 병이 걸려가지고, 아,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잤어요. 아, 우리 딸이 이쁘니까, 어? 연예인 놀이도 해주고, 어? 공주 놀이도 할 수 있는 거지. 어? 그래. 그럴 수 있지. 당차 연예인이 될 몸이라고. 얼굴을 봐. 그게 가능하겠니? 우리 딸 얼마나 예쁜데? 응? 맞아, 그래. 나 예쁘거든. 요루야, 공주 놀이 많이 해. 알겠지? 알았어. 더 이상 못 봐주겠네. 여보, 우리 딸은 왜 이렇게 이쁠까? 응? 아니, 나 닮아서 그렇죠, 뭐. 그건 아니야. 내 딸이라 그래. 웅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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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루야. 너 아. 집에서 공주 대접 받는다며? 뭐야, 누가 그래? 달아, 너 아빠가 우리 아빠랑 직장 동료인데 그렇게 네 자랑을 한대. 맞아, 너 어제도 하루 종일 방에서 공주님 놀이했다며? 뭐, 계속 뭐, 알아서 뭐 할 건데 뭐? 아니, 다 안다고. 아, 진짜 아빠가 왜 애들한테 계속 쓸데없는 말이라는 거야? 잠깐, 프리센스. 아, 진짜. 공주님이다, 공주님. 여보세요? 아빠, 아빠. 대체 밖에서 무슨 소리라고 다니는 거야? 어? 아빠가 여기저기 다 말한 거 애들이 다 안다고. 어떡해, 나 진짜 부끄러워. 생각해 어떻게 다니라고 아빠를 그렇게 막 여기저기 다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야. 아니, 아빠는 너가 공주놀이 한다는 게 너무 귀여워서. 아이, 아빠 그래서 회사 같이 다니는 친구한테 말한 거지. 아이, 얘기 좀 하고 다니지 마. 나 부끄러워서 학교 못 다닌다고. 학교에 소문 쫙 퍼졌어. 알았어, 알았어. 귀여운 딸, 그럼 그렇게 할게. 윙, 끊는다, 아빠. 뿅.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이제 끝이고, 요루루는 잠깐 교무실로 오렴. 요루야, 혹시 요즘에 고민 같은 거 있니? 아, 없는데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선생님? 그게 너희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너가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고 여쭤보시더라고. 에? 저희 아빠가요? 그래. 너가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다고 그래서 혹시 누가 괴롭히니? 그 사이에 또 제 얘기를 선생님한테 한 거야, 우리 아빠가? 아 그래! 아, 무슨 고민이 있는 게 확실하구나. 아, 그럼 선생님한테 한번 털어놔 볼래? 아니에요 선생님, 그런 거. 가볼게요. 그래. 아, 대체 아빠는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하나하나 다른 사람들도 다 얘기하고. 아, 요루 언니! 요루가 왜 저러지? 몰라요. 우리 이쁜 딸. 아, 여보 왔어? 우리 딸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왜 그러니? 아빠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애들이 어제 내가 공주놀이 한 것도 다 알고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도 다 아니까 다 그래가지고 계속 나 놀리잖아. 그리고 아빠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이야기 또 하고 왜 자꾸 내 이야기를 막 하는 거야? 요리야, 너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에이, 요루루, 너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요루야, 나는 요루루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자랑하려고 그랬던 거지. 아무튼 한 번만 더 해봐. 나 진짜 그때는 다시는 아빠 욕을 안 봐. 어? 아, 저기 집에 가! 너 이리 와놔! 당장 와놔! 저기 집에 가! 너 당장 와놔? 너 이리 와놔? 넌 그만 좀 따라해. 아유 여보 괜찮아요? 그럼 그럴 수 있지. 내가 요루를 생각하지 못했나봐. 내 생각이 짧았어. 아유, 누구라도 계속 자기 얘기하면 싫겠어요. 앞으로는 조금만 자제해요.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지. 그럼요. 다 알죠. 그럼요. 그럼요. 다 알죠. 너 빨리 올라가서 숙제 안 해? 너 빨리 올라가서 숙제 안 해? 여보 화이팅. 내가 사과할 수 있을까? 요루야, 아빠 왔어. 아빠 오셨어요? 아빠 안녕하세요? 아빠 안녕하세요? 요루야. 요루야, 아빠가 미안해. 내가 사과의 의미로 내가 구찌 관절 인형을 사왔어. 이거 갖고 싶어 했잖아. 그리고 인형의 집도 사왔단다. 이거 난장판 구간 인형. 이번만 봐주는 줄 알아요 아빠. 진짜 어디 가서 내 얘기 막 꺼내면 그때는 진짜 나 이 정도로 안 끝날 거니까 이런 거 사줘도 안 풀 거니까. 어이 그럼 알았어. 아빠가 절대 말 안 할게. 미안해. 아빠 내 선물은요? 아빠 내 선물은요? 아 정말 다행이야. 여보세요? 요루루 친구. 잠깐만. 요루야! 네. 요루야 저 왔어. 빨리 와봐. 알았어요. 요루야 친구래. 전화 좀 받아. 여보세요? 정민아! 무슨 일이야?
야, 기분은 좀 어때? 좀 괜찮아? 어? 뭐가? 다 들었어. 너 어제 아빠랑 싸웠다며? 아이, 기분은 좀 어때? 너, 그것도 어디서 들었어? 아, 맞다. 너 구관인형도 받았다고 하던데. 그거 나 좀 빌려줘. 그리고 우리 아빠가 너희 아빠한테 들었다고 하는데. 알았어, 좀 끊어봐. 어, 빌려줘. 우리 딸이 그렇게 나한테 화를 낼 줄이야. 속상해. 새로 살이 생긴 술집에서 술 한잔 해야겠구만. 아, 분위기가 좋네. 아니, 뭐야. 아니, 당신은 그 민진의 아버님 아니세요? 뭐야, 자네 여기서 뭐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아니야. 우리 딸이 말하지 말랬어. 아니, 뭔데 그래? 아니, 그게 사실 우리 딸내미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이라서 주위 사람들한테 아주 동대방네 자랑 좀 했는데, 아, 그게 그렇게 싫나봐. 아니, 형씨도 그래? 나도 우리 딸내미가 자기 얘기 좀 하지 말래. 사춘기가 왔나. 딸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 사랑스러운 딸이 어찌나 그렇게 나한테 화를 내던지. 나 너무 속상한 거 있지. 나도 마찬가지야. 이번에 딸이 전교에서 5등을 했길래 동네방네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나 부끄러운지 나한테 오늘 소리를 빽하고 지르더라고. 지금도 딸내미가 화를 내서 속상해서 한잔하러 나온 거야. 이제 집에 들어가면 화해 좀 해야겠어. 아니, 자네 어떻게 화해하려고 그래? 딸내미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을 해주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려고. 자네도 얼른 딸내미랑 화해. 오래 가봐야 안 좋으니까. 그러면은 딱 한 잔만 하고 자네처럼 가장 좋아하는 선물, 그래, 진짜 비싼 구간인형? 그거 사가야겠다. 우리 딸이 진짜 좋아하거든. 우리 자식들을 위해 건배나 하세요. 그래, 그래. 자네가 건배사 한번 해보게. 우리 딸들을 위하여! 위하여!